순 없다고. 제가 진짜로 이런 경우가 정말로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레인지를 수백 곡을 하면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이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할 때 2절에서부터 하이가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. 이게 두 번째예요. 진짜 그런 경우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고민했죠. 근데 이거를 2절 B부터 이렇게 하이를 등장시켜야 될 것인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2절 B 여기 32, 31마디 와락하면서 여기서 확 한번 떨어진 요 부분을 정말 강조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이 다이나믹 때문에 네, 제가 2절 B부터 어차피 2절 B가 4마디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가보자. 하이까지 한번 넣어보자. 그래서 다이나믹을 확 가보자.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했어요. 컨셉을 잡았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트럼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31마디에 딴딴 따라단 이 리듬의 극적인 포인트를 주고 2절 사비에서 확 지르고 싶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드럼 뒤 따따따다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드럼이. 네. 여기서 하나 둘셋 따따따다단. 네. 요런 포인트 때문에 제가 이제 빰빰빠라밤 요런 느낌들을 이제 드럼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스트링으로 가져와서 라인을 만든 거죠. 네. 그래서 아티큘레이션도 보면 이 두 마디 사이에 피아노로 시작해서 되게 극적으로 메조 포르테까지 커지면서 포르테까지 그 액센트 스타카토까지 들어갈 정도로 제가 이제 이런 액센트 스타카토 표시도 잘 안 해요. 정말로 세게 해주셔가지고 그 잘 안 하는 편인데 심지어 여기 확 넣었죠.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을 제가 2절 B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.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정말 여기서 그 드럼이랑 뭐 기타들이 정확하게 빡 정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포르테시모로 2절 사비에서는 하이로 확 연결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다이나믹이 필요해서 제가 여기서는 네, 이렇게 그 하이 선율을 네, 강조를 했네요. 네, 넣어서 강조하고 뭐 이제 그냥 이런데도 뭐 첼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확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딴딴딴딴 이게 확 떨어지는 네 첼로로선 잘 어레인지하지 않는 형태를 네 해봤습니다.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편곡가의 어떤 차별성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. 그 뭔가 뭐 쟤는 좀 저러더라 막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징들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대부분 뒷부분에서는 드럼에서 좀 되게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럼의 어떤 라인들 어떤 다이나믹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제 스트링 라인이랑 리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 때문에 텐션을 확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. 인터루드에서 잠깐 죽긴 하는데 1절 사비에서 너무 조용하게만 가는 것이 다이나믹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아우 되게 얘가 단단하게 생겼네 막 할 만큼 그냥 단단하게 좀 꽉꽉 채워서 음역대가 높진 않지만 단단하게 어레인지를 갖고 잠깐 풀어졌다가 바로 네, 확 극적인 아이디어를 줬죠. 네,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